다른 연습생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근데 아이오아이 하면서 그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경험도 많이 쌓았고 뭐 방송할 때 어떻게 해야 이쁘게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알았고 예능할 때도 어떻게 해야 웃길 수 있는지도 조금 배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정말 성숙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할게요. 우리 나영 양은 어떤가요? 네, 나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IY를 하면서 무대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팬분들 또한 정말 소중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 뒤에서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느꼈고 정말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해서 정말 저한테 값진 경험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리더로서 네, 리더로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네, 리더로서 이제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딱딱한 이미지가 많이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도한 이미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다방면으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원하는 새 별명이 있다면 저는 다방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도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능 나영이라는 별명을 얻고 싶습니다. 만능 나영, 스톤 나영에서 만능 나영으로 어제 방송 보니까 애교도 본인이 많다 그러던데 스톤 나영이라는 별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애교 부탁드려요. 네.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스톤 나영이 낫다, 그죠?